뭐 나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. 아, 그래도 그건 말안 했어요. 가짜 부부. 그건 어떻게... 그리다의 식장. 버스 타고 갔죠. 보통 버스 타고 자기들 결혼식을 가진 않죠. 정상적인 부부는. 버스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좀 웃기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, 저 혹시 손수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? 신부가 울 때 신랑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꼭 닦아줘야 한다. 아니, 제가 울기는 왜 울어요?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. 아, 그리고 지효 씨 예복 비용은 제가 절반 부담하겠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얼마 들지도 않았는데요, 뭐.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더라고, 대화가. 그래도 저랑 다르게 웨딩 슈즈와 부케 값도 드셨으니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오늘? 아, 안 돼. 나 오늘 저녁 알바 했잖아. 근데 마침 내가 알바하는 예식장 앞에서 내리네. 어, 봉남 씨, 대기실에 있는 안내판 세팅 좀 해줘요. 아, 예. 실례 좀 하겠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그래서 생각했지, 이 신랑 신부 뭐가 평범하진 않구나. 예를 들면 계약 결혼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보민이. 감사합니다. 그 사진 한 장 더 찍으시죠? 네? 아, 그 여기 우리 예식장에서 서비스로 액자에 드리거든요. 액자에 들어가게 두 분 한 장씩 사진 찍어주시면. 괜찮습니다. 예. 서비스요? 그럼 해야죠. 다 있어보세요, 얼른요. 그 포즈를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? 아까 보니까 다정한 컷이 하나도 없던데. 그랬나? 세희님, 다른 포즈 좀 취해보세요. 다른 포즈라 하면? 뭐 뽀뽀라든지. 네? 네. 아니 뭐 신부님 허리라도 안으시든지. 에이, 결혼사진인데 저게 뭐야, 빈비타. 저라면 나중에 두고두고 사진사 탓해요, 사진 볼 때마다. 두 분 뭐라도 좀 포즈 취해보세요. 두 분 뭐라도 좀 서로 스킨십을 해보라고요. 오케이. 훨씬 나잖아. 그죠? 악수도 스킨십이니까. 자, 찍습니다. 그럼 제 사인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? 하셨잖아요, 예식장 대금 최종 정산할 때. 아, 맞다. 아니 그럼 스피너는 왜? 병매치 따주려고 했던 거였죠. 병따개가 없어서. 두 분이서 낮술이라도 한잔 하시던가요. 가짜 부부 사기단. 아니다, 퍽치기 부부 공갈단인가? 아,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내일 중으로 청구할게요. 아, 오토바이.
저 봉남군? 봉남씨 아니죠 아드님?